할렐루야. 6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간절히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복음성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공회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긴 했는데 어떤 상태로 풀려났습니까?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든가 어떤 일을 벌이면 국물도 없어 온갖 협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함께한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야,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겠구나. 야, 여기 더 있다가 위험해지겠다. 지방으로 도망가야겠다.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그런 협박과 위협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진동했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말씀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속에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했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자는요, 죽음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위협과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위협이 있습니까? 협박이 있습니까? 혹은 시험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뭔가 내 믿음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함으로 주어진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은 사랑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32절로 37절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한 부분,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한 부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와 교회에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힘들여 번 물질, 돈, 재물, 그것을 남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도왔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돕고 위로하고 함께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 분명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주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